시간 폭포섬의 쇼울칼라의 첫 번째 시간 뒷판에 이어서 오늘은 앞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판의 그 쇼울칼라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형을 앞판 원형을 미리 제가 좀 그려두었는데요. 그려둘 때 쇼울칼라 패턴을 앞쪽에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패턴지에 공간을 좀 배치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과 위쪽에 칼라를 뜰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준비를 해 두시고요. 원형을 저처럼 이렇게 그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을 뜰 때 순서는 제일 먼저 기장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은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 길이만큼 뒷판의 기장을 제가 한 70 정도로 잡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원피스의 길이만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종이 A4 용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긴 기장을 하기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제가 원했던 70은 이 길이에는 안 되지만 일단은 길이에 맞춰서 패턴을 제일 먼저 정하시면 됩니다. 자, 70이고요. 지금 뜨는 축도는 5분의 축도 자가 이렇게 있으면 4분의 축도와 5분의 축도가 있는데 5분의 축도로 뜨면은 종이에 맞긴 하지만 좀 화면이 작을 것 같아서 4분의 1 축도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원피스의 기장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폼입니다. 폼은 자, 우리 원형이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예요. 거기에서 여름이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많은 여유는 아닙니다. 1cm만 자,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뒷판하고 똑같은 여유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작업으로 품을 정해 주시고요. 첫 번째 길이, 자, 두 번째는 품이죠, 그죠? 그래서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인 원형에서 다시 1이 더 나간 그 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허리선을, 여기는 허리선이에요. 허리선이 아래로 로우 웨스트죠, 그죠? 아래로 내려갔죠, 그죠? 그래서 그 내려간 선이 자, 7cm 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앞판하고 똑같이 7cm를 이렇게 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서요. 자, 여기는 자, 7cm입니다. 자, 이렇게 허리선을 다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주름 부분을 나가줍니다. 주름 부분은 뒷판에서는 뒷판과 앞판 사진을 앞서 그 완성 사진을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요. 뒷판의 주름과 앞판의 주름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뒷판 주름은 좀 넓은 주름으로 작업을 해서 5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앞판은 좀 작은 주름으로 해서 5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뒷판에서 주름을 3cm 폭으로 5개를 만들어서 15cm를 나가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판에서는 우리가 이쪽으로 여민분도 있고 해서 앞판에는 너무 많은 주름을 두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앞쪽은 1cm 간격으로 폭을 2cm 그러니까 자,
오늘 제작하고자 하는 그 원피스의 주름의 수는 5개, 그리고 주름의 폭은 2cm. 총 2cm에 5개니까 그러면 10cm가 더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10cm 정도 나갈 거다 이렇게 미리 배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뒷판에서 아래쪽 도련 부분을 5cm를 더 두었습니다. 똑같이 두지 않고 허리 쪽에는 주름을 많이 두지 않고 아래쪽으로는 좀 넓게 5cm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뒷판 패턴입니다. 이렇게 5cm 부분을 더 주었어요. 그래서 앞판 쪽도 자, 같이 5cm를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위쪽 선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위쪽에 도련 부분까지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위쪽은 목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선을 지난 시간에 뒷판에 1cm 이렇게 1cm의 연목선을 파주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1cm 연목선을 파주었으면 이번에도 똑같은 그 파임을 주셔야지만이 어깨를 똑같이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뒷판에 퍼프 소매이기 때문에 어깨도 1cm 이렇게 더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동은 2cm를 내려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암홀 라인을 이제 다시 완성 암홀 라인을 그려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1cm와 진동 2cm를 자, 이렇게 그 연필로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좀 선을 미리 그려 주신 다음에 암홀 자를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완성선을 다시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우리 뒷판에서와는 틀리게 앞판은 좀 안으로 더 들어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저는 그냥 많이 이렇게 들어가진 않았고요. 1cm 어깨와 진동만 정한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암홀선을 그려주었습니다. 자, 목선은 자, 우리 칼라를 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 부분 1cm 파인 부분에 칼라를 달 거예요. 그래서 어깨 넓이를 뒷판과 똑같은 크기로 맞춰주셔야겠죠? 이렇게. 확인 잘 하셔서요. 뒷판의 어깨 넓이와 앞판의 어깨 넓이가 같도록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칼라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라는 우리가 숄 칼라를 작업을 할 건데, 자, 숄 칼라를 패턴을 뜰 때는 우리 그 디자인에 따라서 싱글을 할 것인지, 반 더블을 할 것인지, 더블을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디자인은 싱글도 아니고, 더블도 아니고, 반 더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같은 경우에는 단추가 이제 여기에 달리겠죠. 이 완성선에, 그죠? 이 선에 단추가 달리게 돼요. 그죠? 중앙에.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쌓인 부분이 한 3cm 정도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디자인인 반더블인 경우에는 5cm를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5cm를, 자, 앞 중심선 바깥으로, 자,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더블인 경우에는 완성선에서 한 8cm 정도 나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5cm 반 더블이라서 5cm를 먼저 나가주고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단추를 어디에 달 것인지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추를 어디에 달 건지는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이게 목점이죠. 앞목선. 이 선에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내리고 싶으면은 많이 내릴 수 있고, 뭐 허리선에서 첫 단추 하나만 달 수도 있고요. 더 올려 달 수도 있고. 자, 여기는 가슴이에요. 여기, 그죠? 가슴 비피점이 있는 곳에서 첫 단추를 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디자인에 따라서 첫 번째 단추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첫 번째 단추를 이 비피점 있는 곳, 자, 이 선에서 첫 번째 단추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위치는 틀려지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첫 번째 단추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컬러가 크기가 좀 크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첫 번째 단추가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컬러를 좀 작게 하고 싶다면은 좀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가슴 비피점 있는 곳에서 단추를 달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 이 선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자, 이 점을 위쪽을 향해서 그려주는데, 자, 어떻게 그려주시냐면은, 자, 어깨 이 기울기가 있죠. 어깨선이 있죠. 이 선을 그대로 이렇게, 자,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연장을 해서, 어깨선을 연장을 해서 올려준 다음에, 우리 컬러가 다는 이 위치, 원래 원형에서 컬러를 좀더 오픈해서 달기로 했죠. 그 1cm인 이 선에서 컬러의 스는 부분, 그 스는 부분을 보통 한 2에서 3cm를 두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에서 3cm인데 저는 오늘 그러면 2.5를 두도록 할게요. 자, 2.5 인선. 그러면 자, 원형에서는 1.5가 올라갔겠지만, 이 파인선, 1cm 파인선을 기준으로 해서 2.5cm 되는 선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2.5cm가 되는 선과 칼라의 첫 단추가 달리는 선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 단추 달 위치, 이 선과 어깨의 선을 연장을 위로 하셔서 칼라 파이는 부분서부터 칼라 스는 부분인 2.5cm를 표시를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칼라 라펠선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칼라 라펠선과 대칭이 되도록, 우리 2.5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선을, 자, 11자가 되도록 이렇게 다시 옆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이 선은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박아주는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눌러주는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은 한 10cm 정도 나중에 고정하는 선이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위쪽으로는 이렇게 같이
쭉 평행이 되도록 적당하게 일단 먼저 같이 십일자가 되도록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는, 자, 제가 좀 진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펠 선, 그리고 선을 십일자로, 자, 이렇게 두 개의 선을 평행하게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긴 목둘레를 재줍니다. 자, 완성선. 자, 이렇게 원형에서 1cm 오픈시킨 이긴 목둘레를 재주시고요. 자, 그 길이만큼 이 선에서, 자, 이 점에서 우리 긴 목둘레 선그 크기만큼, 그리고 자, 이렇게 자를 이렇게 직각으로 재시고요. 자, 우리가 뒷 목둘레를 잰 길이 동그라미만큼, 그리고 또 이쪽으로는 칼라 스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를 한 4cm를 잡았어요. 자, 4cm 선과 뒷 목둘레 선을 이렇게 직각으로 정해줍니다. 자, 지금 자를 이렇게 직각으로 잡으시고요. 이 선은 뒷 목둘레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칼라의 스는 분. 이렇게 직각으로 잡아준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는 4cm. 여기는 뒷 목둘레인, 자, 이 점, 뒷 목둘레.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요렇게 여기는 딱 만나는 점이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는 직각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 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한 3cm 정도 하게 되면은, 정장 자켓의 칼라에 스는 분이 돼요. 근데, 저는 조금 칼라의 폭을 좀 넓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칼라가, 자, 보세요. 자, 여기를 일반 정장처럼, 자, 3cm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여기는 뒷목둘레 똑같이, 그리고 이쪽은 3cm다. 그러면 칼라선이 이 안쪽 선이 되겠죠. 그러면 칼라의 그 길이가 좀더 작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4cm를 잡았을 때는 조금 더 커졌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얘를 약간 더 3cm가 아닌 4cm를 둘 때는 칼라가 약간 더, 그 목선에서 약간 더 띄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선을 3cm를, 일반적인 자켓에 3cm를 했을 때는 이 기울기 보시는 바와 같이 더 안쪽 선이에요. 이 안쪽 선. 그죠? 안쪽 선인 경우에는 칼라가 좀더 목에 붙게 되고, 지금처럼 4cm, 1cm가 더 커지게 되면 이 자의 방향을 보시게 되면 약간 더 바깥쪽으로 가져요. 그렇게 이 경우에는 칼라가 목선에서 약간 더 띄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이 부분을 넓게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cm 정도를, 일반적인 자켓에 3cm 정도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저는 이 넓이를 4cm를 잡았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직각선을,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면, 자, 여기서 스는 부분 4cm를 했지만 D 칼라의 폭을, 자, 칼라를 큰 칼라를 할 것인지 작은 칼라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폭을 정해주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오늘은 한 7cm 정도를 자 이렇게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cm예요. 그러면 7cm인 선을 자 D 칼라니까 평행하게 와지겠죠. 이 길이랑 똑같이 이렇게 우리 칼라의 자이 부분 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이점 목이고요. 여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요선이 되겠죠. 그러면 요선이 평행하도록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와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앞이에요. 앞부분은 여기 평행하게 와서 이렇게 일단은 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판에 칼라의, 숄 칼라의 형태를 그려줄 건데, 자, 이때는 어떻게 그려주느냐면은,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뒷판을 그렸고요. 여기는 앞판이에요. 이 앞판에 이숄 칼라의 이 둥근 모양은 여러분들이 자 기준을 뭐 잡는 거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요. 저는 지금 이 어깨 끝점을 여기 어깨 끝점이죠. 어깨 끝점과 원형 이 목선을 이렇게 연결을 먼저 기준점을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어깨 끝점과 안목 끝점을 이렇게 선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먼저 잡아두었던 앞판의 그 칼라의 그 라펠 선을 이 점과 이점두 개를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직각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직각을 잡아주는데 이렇게 잡아서, 자, 이 선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직각을 잡아준 다음에, 이 선을 제가 7cm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따라서 7cm를 할 수도 있고, 뭐 8cm를 할 수도 있고, 6cm를 할 수도 있고, 원하는 크기를 미리 생각을 하셨다가, 저는 일단은 7cm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크기 원하는 크기를 먼저 정하시고 그 7cm인 선과 첫 단추 선을 요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우리 뒷판에서 넘어왔던 이선 있죠? 뒷목선 요 선에서 이제는 이 7cm를 향해서 곡자를 가지고 이렇게 선을 먼저 연필로 원하는 라인을 그려주시는 게더 빠르긴 한데 이 곡선의 라인을 잘못 그리시겠다 하면은 자를 좀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이 선을 제가 한번 다시 좀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